안녕하세요. 토플 단기에서 라이팅을 강의하고 있는 권민경입니다. 지금 저를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3년째 이제 토플 강의를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목동에서 필연 영어를 운영하고 있는 권민경입니다. 네, 지금 여기 동영상을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은 토플을 뭐 공부를 했던 분일 수도 있고 토플을 지금 막 하려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토플은 사실 이제 기초적인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력과 전략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험이에요. 실력만 막 있어도 이제 시험에 맞게끔 정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또 전략적인 부분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좋은 점수를 못 받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나는 가장 빠르게 전략적으로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제대로 저를 찾아오신 게 맞고요. 제가 제대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CBT, 제가 제일 처음에 강의할 때는 토플이 CBT였어요. CBT에서 이제 IBT로 넘어올 때 제가 라이팅 스피킹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긴 하지만 네이티브 스피커도 있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경쟁력 있게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IBT 초창기에 선생님들끼리 다 같이 이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시험장에 갔었는데 오히려 이제 교보쌤이나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점수가 이제 깎이는 점수가 있고 그 한국 선생님들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포 선생님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좀 내가 점수가 깎인 게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서도 깎이니까 이제 오히려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그 영역에 만점을 받는지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역시 토플은 시험 과목이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한국어를 유창하게 얘기를 해도 논술, 에세이 다 잘하는 거 아닌 것처럼 토플도 이렇게 시험에 맞게끔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그 가르침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적합한 그런 선생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토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화려하게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대신에 헛소리하지 않고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가르칠 자신은 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이제 공영어 시험을 토플을 강의하다 보니까 토플에서 딱 필요한 부분, 실력을 위해서, 점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 이제 눈에 잘 보이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간단하거든요. 특히 라이팅 같은 경우는 스텝 1, 2, 3로 가면은 여러분들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이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단계가 문장력을 키우는 단계예요. 그래서 문법을 이제 실용 문법을 커버하게 되는데 그 실용 문법에서도 딱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 그다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그다음에 고득점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문법들. 그렇게 딱 이제 실용 문법 위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스텝 2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세이를 쓸 때 저는 에세이용, 라이팅용 구구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구단을 이렇게 딱 건드리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에세이용 그런 공식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에세이 딱 틀을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몇 개의 공식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에세이를 체계적으로 적을 수 있네 라는 거 여러분들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점수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기본적인 에세이 체계를 갖추면 기본적인 점수로 끝이거든요. 대신에 나는 이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은 뭔가 이렇게 라이팅이나 스피킹은 내가 얼만큼 잘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한 또 부분까지 스텝 1, 2, 3로 나눠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플에 있어서는 특히 라이팅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가장 전략적으로 배울 수 있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랑하고 싶은 학생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생각나는 친구가 이제 상원이란 친구예요. 지금은 이 친구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도 하면서 또 이제 일도 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학생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페에다가 자기 뭐 글이라든지 성적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올린 상황이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이제 영어 성적이 30점. 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필요한 그 실력 자체
자체가 여기 정도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아이들마다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 정도 있는 친구들은 금방 갈 수 있겠지만 정말 저 밑에서 시작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내심도 많이 요구되고 뭐 하나의 커다란 벽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백그라운드가 없는 친구여서 굉장히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토플 말고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 자기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저랑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너가 나가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와 준다면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좀 자신감을 주면서 그렇게 쭉 같이 해왔었거든요. 그 친구가 결과적으로 토플에서도 원하는 점수가 나왔고 라이팅에서도 29점이 나와서 네, 또 이제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되고 대학 가서도 교수님들이 넌 어쩜 이렇게 라이팅을 잘하냐 어쩜 이렇게 이제 영어를 잘하냐 이런 얘기 듣고 칭찬받고 또 저한테 그런 것들 이제 카페에 글도 남겨주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제가 이제 강의 생활을 하면서 나름 인정도 많이 받고 뭐 상도 많이 받았지만 그런 부분이 제일 제 인생에 이제 보람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 그냥 꿈은 저는 평생 교육자가 되고 싶은 게 이왕이면 멋진 교육자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고대에서 교수님들 중에서 굉장히 또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들 처음에 딱 뵀을 때 이제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나름 이제 큰 획을 그으신 분들이고 지금은 이제 퇴직을 하신 분들인데 처음 딱 수업 시간에 오셔서 하셨던 얘기가 나는 네이티브 스피커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세대처럼 젊은 사람도 아니다. 대신에 이런 이런 부분은 내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시면서 또 이렇게 교수님이 약속한 부분을 완벽하게 학생들한테 전수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저 나이에도 저렇게 오픈 마인드로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또 자신 있게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들었을 때 가르치는 모습이 상상이 안 됐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이게 평생 나의 길로 나도 그렇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요. 사실 이제 학원 운영 자체가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토플 단계에서 정말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제가 제대로 아는 분야 많은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딱 그 이유 하나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왕 네, 공부하는 거 정확하게 제대로 해서 내가 점수도 나오고 실력도 쌓아서 그게 내 인생에 이제 큰 무기가 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세상에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그래서 적어도 저를 만난 학생들은 토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 얻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